네, 화요 리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명성이가 끌어모으기 잘한 것 같아. 누군지 끌어모으기요? 너무 궁금해하세요. 원래 이렇게 다그 인터넷 용어로 어그로 끈다고 하는데 처음에 어그로를 쫙 깔아놔야 사람들이 끝까지 봅니다. 아, 그래요? 원래 유튜브도 처음에 제목에 나오는 내용은 저맨 뒤에 나와요, 영상에. 네. 우리 그래도 먼저 보여드리자. 아, 그렇네요. 지금 예. 보여드릴 거야. 예, 자, 누굴까요? 새로운 하위. 친구.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이라고 해서 네. 새로운 누구지? 약간 교수님 이랬는데, 예. 아니냐는 얘기도 그래서 이 코너에는 처음이고 이 만마에서는 처음 맞아요. 손님으로는 처음이에요. 말할 수 있지만 식구잖아, 식구. 이제 네, 식구가 될 그쵸. 거라는 얘기로 네. 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화요 리뷰 하다 보면은 요즘 얘기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버거워 이제. 저로 부족하신가요, 이제? 아, 너무 부족해. 여기도 버거워. 그래서 이제 앞에 3자로 바뀌다 보니까 예. 새로운 피를 다시 한번 네. 시연을 해봤습니다. 예, 인사해주세요, 네, 그래도. 안녕하세요. 채널 K의 비타민 비타수정입니다. 왜 웃으시죠? 어떻게 왜 웃으시죠? 본인 입으로 저렇게 네. 비타민 할 네, 수가 있는지. 비타민입니다. 난 비타민 같아. 저, 네. 네. 우리 명세 거 뭐지? 저는 못해요. 자, 얘기를 하다 네. 보니까 이러다가 이제 끝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의 주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왜안 나올까요? 그러게요. 네, 당황했나 소리만 날리는 게 저희가 소개하라는 네, 게임인가요? 네가 소개하라는 거네. 네. 그러면, 나왔네, 나왔네. 모여봐요, 동물의 숲. 열풍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요, 예,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동물의 숲을 네.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뉴스에서 줄 많이 쓴 거. 줄, 아, 네, 그 살려줄 대형마트 많이 앞에서. 쓴 네, 거. 맞아요. 예, 그리고, 페북을 보다 보면은, 아니, 캐릭터가 나를 무시하네. 뭐, 이런 거 보면 다 동물의 아, 숲이더라고. 예, 네네. 너무 무섭다고. 막, 너무 커가는 게, 얘네들이 왜 이러지? 이런 얘기가 들 수 있게 도대체 뭐야? 이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했는데 오늘 함께 하면서 네. 좀 얘기를 해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첫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모여봐요 동물의 숲 열풍 이유는 일단 앞서서 명소의 거 얘기는 했어요. 닌텐도에서 나온 게임이라고. 네. 네, 닌텐도 회사는 몰라도 게임은 한다. 이렇게 네. 시작을 해봤습니다. 예. 자, 닌텐도 회사. 닌텐도는 뭐다 알죠? 맞아요. 뭐저 빠진 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디까지 알아요? 닌텐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응.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하고 운동장에 미끄럼틀에 앉아서 닌텐도 이렇게 접히는 닌텐도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마리오 카트 대결을 했어요. 와우. 초등학교 6학년 확실히 때. 다르네요. 명세 그뭐 했는데? 아, 전 초등학교 6학년 때그 닌텐도 게임보이라고 있거든요. 그 진짜 조그마한 요만한 화면에 위아래 이렇게 십자 표시로 위아래 갈수 있고 버튼 두개 있고 이게 진짜 게임팩도 요만한 거 들어가고 진짜 그 거기서 이렇게 킹오파이터 하는 거예요. 킹오파이터 그거 가능하다고? 이건 아주 옛날 오락실에서 버전으로. 하는 거 아니었어? 아주 옛날 버전으로 가능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발전해서 그렇게 뚜껑이 하는 게 아, 나왔거든요. 그래요? 다르네요. 난 몰라.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맞아. 미니 컴보이 아시네, 김내전 콤보이? 대님. 주타이밍님이 저 무기질 같다 그래가지고 좀. 바카스 같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비타민이라고 해서 무기질이라고 무기질. 하니까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네, 아예. 동물에서 아니, 뭐, 아무튼 닌텐도 얘기하고 있었죠. 네. 근데 닌텐도 제가 말씀드릴 게 이번에 실적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0%가 늘었어요. 이게, 40%? 예. 영업이익이? 예. 근데 이거 이게 얼마나 비싸게 파는 거야, 대체? 그 제가 말했던 이 미니 콤보이와 네. 그 이렇게 수정 캐스터가 접는? 말했던 그 네. 이름 뭐죠? 아, 그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게 닌텐도인 줄 알았어요. 닌텐도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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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텐도 네, DS래요. 닌텐도 DS?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몇 년도였어요? 2007년이요. 아, 아, 그래요? 오메, 2008년. 2007년이면 우리는 막 금융위기 얘기하고 2008년, 2008년에 초등학교 같은데. 6학년. 아, 그럼 닌텐도 DS 네. 맞겠다. 제가 그때 고3이었거든요. 2008년에. 와, 환상적이다. 이게 다 역사예요. 아, 이렇게 예. 가가지고. 그럼 그때 딱 DS였겠다. 네. 저는요, 사실 게임을 그거 있죠. 이거 잡아먹는 거. 팩맨. 아, 팩맨?
페그맨. 페그맨. 어, 그래서 그래가지고 요만한 거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하면은 먹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거 이상으로 웃지 마요. 나도 해봤어. 그거 하는 거 이후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시장 들어와서 위라는 거 닌텐도는. 그렇죠. 그 어. 위가. 네. 네. 제가 난리 났던 건 아마 그 2008년 이후 아 아닌가 그 사이인데 네. 그 사이인데 위를 원래 집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저는 제 기억에 하다가 다른 친구네 집에 가서 하다가 막 이렇게 치고 막 이러고 나중에 위 방 뭐 이런 게 생겼어요. 아, 플스방 PC방처럼 위방 이런 게 아, 생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게임방처럼 있는 거예요? 네 거기 TV 있고 거기서 플스도 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완전 발전해서 멀티방이 되었죠. 아. VR 이런 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어, 맞아요. 그게 좀 발전해가지고 어.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허공에다가 막 이게 나중에 VR로 지금 현재 발전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위부터 저는 닌텐도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얘기를 했던 건 사실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동물의 숲 전에 나온 게 포켓몬스터 지금 그쵸. 찾으러 돌아다닌 거.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를 지금 얘기했듯이 그 IP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닌텐도가 갖고 닌텐도 있는 IP가 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런 걸 갖고 이제 그 기기들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업체이자 하드웨어 업체인 거예요. 기기들을 계속 발전시켜 가면서 거기다가 그때 시절에 맞게 이렇게 게임을 개량해서 넣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 게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캐릭터 힘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게 IP 얘기하면 저는 게임에서는 닌텐도 얘기 좀 많이 했던 거 기억.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직접 해보지는 못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해봤어, 포켓몬고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이게 뭐지? 그러고. 맞아요. 그냥 잠을 자고. 네, 그거는 해봤는데.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슈퍼마리오가 맞습니다.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하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나와요. 마리오 맞아. 카트, 뭐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너무 귀엽잖아, 뭐 뉴 슈퍼마리오 뭐 끝도 없어요. 아 슈퍼마리오 저는 진짜 재밌게 했었는데 저는 방금 찾아보고 왔는데 몰랐어요. 슈퍼마리오가 그게 슈퍼마리오인지 몰랐네. 삼촌인지 아니 삼촌인지 몰랐어요. 81년생이더라고요. 아 마리오 삼촌이 그렇게 네, 나이가 많으신지. 81년생이고 제가 피카츄랑 동갑인 걸 방금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 피카츄랑 동갑이에요? 네. 오. 제가 토이스토리 우디 보다 어리더라고요. 네. 아, 재밌다. 예. 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세대일 수도 있어. 태어났어? 이랬던 세대 있잖아요. 네. 뭐 90년생이 원래 있어? 90년생이 원래 있어? 막 이래. 80년생은 알겠는데 90년생 근데 여기 있나 보다. 여기 있나 보다. 예. 뭐라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제가 여기서 어떤 리액션 해야 되죠? 도대체. 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없고. 보글보글 리먼 사태. 어, 젤다의 전설은 뭐예요? 아, 젤다의 전설도 네. 이것도 IP인데. 요게 이제 닌텐도야? 네. 그 지금에 나오고 있는 그 닌텐도 그거에도 스위치에도 굉장히 맞아요. 많이 이 젤다의 전설 하세요. 많은 분들이. 어, 그래요? 근데 닌텐도가 진짜 말씀드린 대로 되게 작은 게임이잖아요. 작은 게임기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은 다 연동이 되잖아요.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TV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동물의 숲 얘기는 나중에 좀 이따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TV 이따만한 화면으로 집에서 요런 요만한 게임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대로 거예요. 그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TV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닌텐도의 역사를 봤더니 온갖 캐릭터가 다 나오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정말 핫하다는 네. 영업이익 40%를 이끌어냈다는 이거 좀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네. 주제입니다. 아 갑자기 뭐가 지나갔다. 지나갔어. 네. 10년에 한 번씩 대박 나는 닌텐도 모동숲이 뭐길래 숲이 뭐길래 그러니까 모두의 동물의 숲 모여봐요 모여봐요 동물의 숲 아이고 네. 이거 잘못됐네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뭐길래 저 이거 진짜 그냥 네. 이것도 신문으로만 알아요. 아. 그러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뭐야 뭐 이게 알아 네. 네. 네 찾아봤는데 네. 2007년에는 제가 말했던 이렇게 접는 형식의 이게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이었어요. 네. 그리고 위가 나왔을 2013년에는 튀어나오는 동물의 숲이었어요. 튀어나오니까 이제 화면으로 시동숲? 휘동숲. 그리고 2020년 3월 20일 되게 최근이죠. 네. 무인도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원래 닌텐도가 가정용 콘솔을 기기를 이용해서 했는데 솔직히 콘솔은 TV에 연결도 해야 되고 뭐 되게 좀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닌텐도 스위치가 출시가 되면서 어디서나 휴대를 하면서 쓸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활에서 무인도 이주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이드? 보면, 네, 이주 가이드도 있는데 이렇게 화면을 보면 하나하나 다 내 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자연에서 물고기도 잡고 뭐 꽃도 키우고 과일이나 채소도 재배를 하고 또 물건도 팔 수 있고 이렇게 무인도에서 내가 하나씩 뭘 만들어가는 이런 생활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사실 예전부터 있어서 저는 그것도 해봤어요. 농작물 키우는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밭 갈지 않은 밭 맞아요. 그런 거 많이 하고 그 모바일로 제가 처음 해본 건데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다마고치 이런 것도 있었고 맞아요. 다마고치, 다마고치. 아, 저 기억나요. 그거 저도 네. 알거든요. 네네. 그거 하다가 이렇게 죽고 잘못 키우면 막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마음 아프고 그랬는데 거기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밭 이거 캐잖아요. 채소 캐고 네네.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거랑 비슷한데 그때도 물론 인기가 많았지만 이렇게 열풍적인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진짜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또 프린세스 메이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 그것도 맞아요. 알지. 아, 그것도 알아요. 그게 이제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캐릭터가 좀 달라지지 않아요 나중에? 맞아요. 남자를 어떤 왕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면 이런 결말이 나오고 저 남자를 만나면 저런 결말이 나와서 그 막 일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중간에. 일도 시켜요? 네, 일 시켜요. 아, 돈 벌게 시켜요. 아 진짜요? 네. 프린세스 메이커 공주인데? 일도 해야지. 아, 프린세스 메이커니까 네. 만드는데 일하는 공주로 만드는 모양이네. 일도 네. 하고 뭐 남자도 만나고 미인대회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네. 이 동물의 숲에서도 그게 돼요? 이제 그게... 닌텐도 스위치 하나당 맞아. 각자의 섬이 하나씩 주어져요. 나의 섬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내 캐릭터를 넣어서 집도 짓고 땅도 밭도 갈고 낚시도 하고 저런 거 보세요. 나무도 캐고 맞아요. 이렇게 물도 주고 아 근데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네, 이렇게 귀엽다. 하는 건데 네. 그 친구가 진짜 이런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그러니까 있어서 짓고 생활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모든 온갖 게임을 다 하는 친구가 있는데 동숲을 동숲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네. 했어요. 그래서 뭐가 재밌냐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걸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집에만 있지 않습니까 요즘 네. 맞아요. 집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저기서 할 수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저게 이제 그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 분들이 많잖아요. 네. 게임 인플루언서분들 스트리머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시참이라고 해서 시청자 참여 방송을 하면 시청자들이 저 캐릭터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인플루언서의 섬에 다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막 몇 명이서 모여 가지고 거기서 파티하고, 대화도 하고 예, 파티도 캠핑도 하고 낚시도 하고 뭐 심심한 마피아도 할 수 있겠죠. 마피아 게임도 맞아, 하고 맞아.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밖에 너무 나가 놀고 싶은데 아바타는 아니요. 가상의 공간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예. 거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도 그러니까요. 되니까. 예. 아, 그럼 때를 잘 만난 거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것도 한몫을 했다는 거.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스스로 캐릭터가 성장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지? 뭐 성장을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성장은 약간 성장보다는 좀 돈을 모으고 맞아요. 돈 모으는 집을 거예요. 점점 키워나가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도 많이 사귀고 동물 친구들 많이 사귀는데 여기서 저는 동물의 숲에서 좀 웃겼던 게 나비 보베따우라고 네. 이제 개가수가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개가수요? 개가수가 있어요. 여기 동물이 많은데, 네, 동물이 많은데 그 중에 개가 있는데 항상 이 와인바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공간에서 기타를 치는 개 가수가 있는데 네. 이 개 가수가 부른 노래가 정말 인기가 많은 거죠. 사실 들어봤을 때 한글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 뭔지 모를 말인데 이게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커버송도 나오고 패러디도 나오는데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한 영상 보니까 한글로 해석한 버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때 댓글에 이제 하다하다 사람들이 개소리도 해석을 하고 있다. 개소리에도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하던데 노래가 이게 중독성이 있다고 나도 들어봤을까? 이걸 들려드리고 싶은데 네.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몰라도 그냥 한번 들으면 이상하게 자꾸 맴돌아요. 이상하게 맴도는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에이. 그게 저거예요. 약간 수능 금지곡 같은 느낌? 그건 공부가 안 돼요? 네. 이게 진짜 중독성이 있구나. 우리가 이게 동물의 숲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어떤 재미 요소들과 이게 왜 인기를 끌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닌텐도 어떻게 그런 것들을 포착해 내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되게 그냥 다들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묘하게 빨려 들어가는. 그래요. 네. 알았어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딱 끊는 게 참 미안스럽네요.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모여봐요 동물의 숲 열풍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모르겠다는 게 결론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제 현실적으로 네. 이제 되면 이거는 그럼 좀 분위기 가라앉을까요? 아 글쎄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아까 어떤 카페를 가봤어요. 네. 근데 카페를 가봤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입문하게 됐다고 아, 밖에를 못 나가니까 하루 종일 이거 하면서 대리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게 아까 제가 콘솔 기계로 원래 나왔을 때는 집에서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스위치가 출시가 되면서 밖에서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하는데 그게 콘솔도 연결이 돼서 TV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혜가 코로나19가 끝나면 조금 반짝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짝이라고 하신 게 어느 정도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지금 이 닌텐도 스위치가 원래 정가가 2-30만 원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아, 지금 뭐 못 산다고 줄 쓴 거 봤다니까. 네, 일단 닌텐도 공장도 잘 안 돌아갔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구나. 예,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엄청 폭증을 한 거죠. 동물의 숲은 해야 되는데 닌텐도 스위치가 나한테 없어. 저도 그래서 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사려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닌텐도 스위치 가격이 얼마냐면 네.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36만 원인데 60만 원대. 아, 맞아. 인센 붙어가지고 네. 그 되파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60만 원대까지 찍혀요. 무슨 그러면은 이거 동물의 숲 재테크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네. 깨테크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미리 네. 사신 분들이 그렇게 되팔면 막 이렇게 막 이익을 보고 그러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그 가격이 그 뻥튀기 된 거는 분명히 반짝이겠죠. 이제 나중에 공급도 제대로 활성화되고 동물의 숲 열풍이 조금 뭐 생각보다 조금 식으면 이제 다시 맞춰지겠죠. 스위치의 가격은. 근데 이런 그 저는 이게 그냥 의미 자체를 좀 두고 싶은 게 뭐 언택트로서 되게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뭐 게임도 더 많이 하고 닌텐도 스위치가 이번 기회에 되게 이름을 알리고 닌텐도의 어떤 기업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맞아요. 보면은 옛날 추억을 좀 생각나게 하는 여러 얘기가 저도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는데 콘솔로 하는 맞아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죠. 많이 콘솔, 네. 익숙한데 그거 다시 한번 좀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이번에 대박 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닌텐도의 캐릭터를 통한 꾸준한 그런 인지도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라는 얘기네. 동물의 숲 시리즈도 연작 시리즈도 계속 나오고 또 나올 수도 있죠. 이제 뭐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네. 나중엔 진짜 그 실제로 만나지 않을까. 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닌텐도 거기 않을까? 있는 동물들이 막 이렇게 로봇처럼 네. 돼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막 VR 안경 이런 거 끼고 다니면 막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동물도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포켓몬고 할 때처럼 네, 맞아. 그걸 막 키워 거기서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아, 어쨌든 궁금하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게임주들이 대체적으로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수정인 거 보니까 네. 뭐 그 블리자드 쪽도 뭐 한 거 같은데 아 오늘 이제 할 겁니다. 아, 블리자드 그럼... 실적 발표에 대해서 글로벌 핫 리포트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네. 게임의 날이구나. 그러니까. 네 게임의 날이네요. 진짜. 게임 좋아해요 원래? 저는 원래 게임을 잘 못하는데 저는 하더라도 약간 슈팅 게임 그런 레벨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 막 총 쏘고 이런 거? 아니요 구슬 모아서 팡 하고 터지는 거 이름 뭐죠? 버블 애니팝? 버블 슈터? 좀 그런 류의 그러니까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다가 이거 네, 궁 날려서 터뜨리는 그런 되게 단순한 게임을 좋아해요. 진짜 단순한 게임. 나 명성의 거 너무 재밌게 딱 게임 얘기하는데 자세가 달라서. 아, 네가 어떤 얘기를 할지 내가 한번 두고 보겠어. 난 뭔지 다 알고 있어. 게임 진짜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자칭타칭 게임 애널님. 네. 아, 저요? 아, 게임 애널님. 예. 정도는 아닌데. 알겠습니다. 예. 예. 직접 하는 게이머예요. 예, 아직도 해요? 게임이요? 팀플을 한다는 그거 해요, 아직도? 아, 뭐 종종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을 즐기고 있지요. 예. 예. 뭐 하나 튀어나오는 거 있으면, 아, 이건 좀 될 것 같다면 꼭 얘기해 주세요. 될 것 같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는 잘 안 보이고, 그냥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게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 게임 중에서 좀 눈에 띄고, 아마 난 그거는 대박 날 것 같아서 명상일 것 같아. 그 롤 만든 회사 있잖아요. 롤 만든 회사에서 이 총 쏘는 게임 만들었거든요. 근데 잘 될진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다가는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우리 수정이 쿠키 재밌었어요? 네, 저도 예. 재밌었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해요. 네. 네. 하이오 리뷰 계속 함께하는, 네. 예, 식구로 저 여러분들 받아주세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